사례 경과암차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흥조 씨. 오. 아니 이거 실화인가요? 매갈이 없이 뚝 부러져버리는 수입산 삼차루. 나무 속을 보니 잘 부러지게 생기긴 했는데. 네, 요거는 수입나무인데 나무가 견제 물른 나무, 이 나무가. 그래 이게 나무 속을 보면 이게 뭐 누구마다 그리고 뭐 바람 들어간 거 완전 퍼석퍼석하잖아요. 이게 속이 알맹이. 예, 푸석푸석하잖아 이게 나무가. 아, 구멍이 막혀 있네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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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석푸석하다가고 이게.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좀 이런 걸 좀 알아주고 해야 하는데, 근데 소비자들은 몰라요. 이게 중국 건지 뭐든 이렇게 이건 그것도 여기에 표시 있네, 그죠? 예, 양심. 여기는 이 집 4번 것도 양심이 있네. 여기다 했으니까 안에 안에다 들어가고. 어디다가요? 여기 안이다 해갖고. 잘 안 보여. 아, 중국사인지? 예. 네.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행이네, 그래도. 이게. 그렇다면 다른 수입산 삽들도 쉽게 부러질지 궁금해진 제작진. 테스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. 먼저 파란색 삽을 지게차에 올려놓고. 발 디디기도 무섭게 올라가자마자 부러졌습니다. 이번에는 또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준 주황색 삽을 올려보는데요. 역시나 올라가자마자 빠각 수리와 함께 반토막나는 수입산 삽자루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자. 위풍당당 등장하는 흥재씨. 경과암 검증 들어갑니다.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삽 위에 올라가는데, 와, 꿈쩍도 않은 국산 삽. 점프를 해도 부러지지 않는 모습. 정말 대단합니다.